그렇습니까? 저를 그토록 아끼셨습니까? 그럼 저도 폐하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. 대학 박사 한 명을 기억하십니까? 우진 장군을 누명에 관한 상소를 올린 죄로라 일족을 몰살시킨 한 명 말입니다.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. 이제 아시겠습니까? 제가 바로 배우고 제가 바로 주모자입니다.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. 이제 처음에 같이 도모할 것도 생각했지. 결코 그런 복수를 꿈꿀 바람이 이리 못되더군요. 이 은고가 그런 한시환자와 거사를 도모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? 원통합니다. 참으로 원통합니다. 오늘 밤 황제 폐하를 시해할 진짜 역적들을 눈앞에 두고 일이 되다니.